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 요나쿠니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6월 2일 날 요나쿠니에서 또 지금 4.3의 강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그 일본의 그 요나쿠니에서 왜 이렇게 많이 지진이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말 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벌써 5월 25일부터 정도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계속해가지고 지금 요나쿠니에서 계속 강진이, 군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2일 날 4.3, 하고 두번 있는가? 6월 2일 날 지금 오늘만 두번 났습니다. 지금 최근에 요나쿠니 여기에 지진을 보시면은, 무슨 일주일 정도 한 일주일간의 지진을 한번 보시면은 25일부터 계속 해가지고 지금 물론 그 전에도 지진이 있었지만 25일부터 오늘 6월 2일까지 계속 해가지고 지금 이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진의 양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보십시오. 벌써 한 거의 20번 가까이 되죠. 보시면은 계속 지금 이 요나쿠니에서 결국에는 이게 대만의 어떠한 5월 30일, 27일 대만의 불안정 왜냐면은 이 오키나와 현보다 오히려 대만하고 더 가까운 요나쿠니이기 때문에 대만의 불안전성을 또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대만의 강진이 대만은 큰 국가가 아닙니다. 여기 다툰 화산이라든지 여기 대만을 보시면은 이 타이베이 쪽이 다툰 화산이라든지 구이산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 활화산 대만 기상청에서 경고하고 있죠. 이 폭발할 경우에는 대만도 침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가지고 지금 물론 이 지진이 이제 위쪽으로 요나쿠니 올라오겠죠. 구마모토까지.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지금 위기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또 오늘 이 일주일 텀으로 이렇게 많은 지진들이 지금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에 난 지진입니다. 이게 다 일본에. 이게 다 일주일 동안 난 지진이에요. 지금 일본에 다.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과거에는 이런 양태가 지금 10년에서 5년, 1년 주기로 움직였었는데, 지금 일주일 주기로 지금 움직이니까, 얼마나 이 활화산들하고, 그 다음에 활성단층들이 지금 부담을 받고 자극을 받겠습니까? 후지산하고 아소산, 뭐 사쿠라지마라든지, 스와노세지마, 계속 그런 큐슈의 5개 활화산, 계속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6월 2일 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오가사와라에서 4.5이 났죠, 오늘. 그러면서 또 이게 6월 5일 날 오후나타 이와떼 4.4. 여기 또 쿠시로 여기 어디죠? 4.6 여기 홋카이도. 그다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나쿠니에서 두번 났죠. 그러니까 저기 오늘만 하더라도 벌써 5번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지금 이게 이러한 지진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진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걱정되는 게 요나쿠니도 걱정되지만 지금 이 오가사와라의 이 4.5 이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치고 올라올 확률 이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좀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치고 올라올 것 같아요. 또 이즈 제도로 오면서 이즈 오오시마, 이즈 반도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도쿄를 강타할 확률이 높아진 항상 도쿄 수도 직하 지진 바로 발 밑에서 나는 지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도쿄 쪽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지금 지진 상태인데 이게 도쿄를 칠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지바현하고 이바라키 쪽에 계속 지진, 지금 계속 지바현하고 이바라키에 군발 지진이 나고 있기 때문에 도쿄에 영향을 주면서 후지산을 계속 자극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즈 반도로도 지금 오가사와라 제도의 지진이
2주 50마리라든지 과거에 2주 50마리 78년도에 그 25명 사망했던 거 기억나시죠? 1월 14일 6.6 강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상황이요. 지금 일촉즉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괌으로 보이죠? 이 괌에서 시작한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5월 30일. 참. 5월 30일 오가사와라. 괌하고 오가사와를 두번 쳤죠. 5.4 강진. 그 다음에 6월 2일. 이즈제도 5월 31일. 6월 1일 또 혼슈. 이게 어제 또 혼슈 이쪽이죠. 이게 상당히 안 좋아 보입니다. 이게 또이그이그이 뭐지죠 이게 이게 오늘 6월 2일 날또 지진이 났었네요. 이게 제가 못 봤는데 이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인데요. 위치가 또 이게 4.2인데 제가 말씀드린 규모가 4.2에서 4.2에 지진이 났다가 바로 그 2시간 뒤인가요? 저기 그 동일본 대지진이 났습니다. 9.1. 그래서 규모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일본 대지진도 그 9.1 바로 전에가 4.2였습니다. 지금 여기 이 보시면은 여기를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참, 지금 보시면은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하마마츠에서 남쪽으로 45km로 나오는데요. 여기면은 지금 보시면 위치가 참 애매해요.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시조 가하고 야마나시 거기지 않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그 시조가 야마나시, 여기가 도쿄고 야마나시에 여기에 이제 후지산 바로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여기가 결국에는 이게 다이그이 주부지방 이 여기가 주부거든요. 그 야이치 시조가 야마나시 그 다음에 이 도쿄 간도 다 영향을 뭔가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즈 반도 그럼 여기가 이제 그이 결국에는 사가미 트러프란 얘기입니다. 난카이 트러프, 난카이 도난카이 도카이 그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여기가 여기 나고야 보이고 결국에는 여기 이렇게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여기 기후현 보이죠? 히다 산맥.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이쪽 위치가 이 주부지방을 지금 이 주부지방이 지금 불안정하다는 의미거든요. 이 결국에는 그러면서 최근에 어제죠. 어제 여기서 지진이 났죠. 혼슈에서.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치고 있는데 이즈반도를 오늘 또이 저기 그 오가사와라에서 지진이 났고 그래서 항상이 그 마리아나 법칙에 의해서 치고 올라오면서 이게 바로 그 난카이 트러프와 사가미 트러프 거기 이즈반도 그쪽인데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위치가 지진의 위치가 굉장히 안 좋은 데서 지금 지진 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진짜 이거는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죠. 뭐 이렇게 될 경우라면은. 이게 계속해서, 이건 정말 기도한, 일본은 정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럼 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삶과 죽음은 이제 하늘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글쎄요. 이제 그,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살고 죽는 것은 하늘이 정한다. 따라서 죽을 상황에 처해도 결국에는 그또살 사람 삽니다. 살 사람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운명론적인 얘긴데요.
저도 이렇게 왜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자기 계속 운명론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게 되고 글쎄요 저는 이제 사실 좀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느낌 이 지진 이 오사카에서도 멀지 않고 이 지금 간사이 쪽에서 멀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과거에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좀 신기가 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많이 그러면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거를 제가 당선 3년 전인가 미리 맞췄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저기 누구야 조 바이든 이번에 미국 대통령 제가 미리 맞췄고 제가 뭐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혹은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은 이제 그 지금 새벽입니다. 새벽이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하는데 좀 저는 운명론적인 걸 믿어요. 지금 이 하마마츠의 지진이 6시 2분입니다. 6월 2일 날. 굉장히 좀 크게 좀 의미가 좀 다가옵니다. 뭔가 일본에 이게 뭔가 이 지리적인 위치가 저는 항상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지진에 대해서 많이 안 좋게 느껴져요. 많이. 글쎄 이제는 삶과 살고 죽는 건 하늘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명이라는 것은 정말 죽을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분, 회개하는 분은 하늘이 돕는다는 거. 그건 분명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